안녕하세요. 한 뉴스 소개하는 남자 히어로송입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이라고 하여 제가 부부의 날이 어떤 뜻과 어떤 취지인지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날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2003년 12월 18일 민간단체인 부부의 날 위원회가 제출한 부부의 날 국가 기념일을 제정을 위한 청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되면서 2007년에 법정 기념일로 제정되었다. 날짜는 해마다 5월 21일이다. 5월 21일에는 가정의 달인 5월에 둘이 하나 가 된다는 뜻이 들어있다. 부부의 날은 1995년 5월 21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기독교를 중심으로 기념일 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제정 목적은 부부 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데 있다. 다시 말해 부부의 날은 핵가족 시대의 가정의 핵심인 부부가 화목해야만 청소년 문제, 고령화 문제 등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법정 기념일이다. 공휴일은 아니다. 부부의 날 위원회에서 지역별 부부축제, 부부음악제 등을 열고 부부 사랑 고백 나눔의 시간 등을 갖는다. 그 밖에 영호남 부부, 장수 부부, 남북 부부, 국제 부부 등에 대한 시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라는 뜻과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부부의 날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배우자를 오늘 하루만이라도 감사하고 사랑하며 위해주는 그런 날이었으면 하고 저도 많이 반성하도록 하고 오늘 저도 와이프에게 좋은 남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